시민에게 비용이 부담됐던 스마트 호출을 폐지하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3천억 원 기금도 조성합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오보 대응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공익 사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명백한 민간 특혜라고 했습니다. 추석 이동량이 작년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12세에서 17세의 백신 접종 이득이 월등히 크진 않다며 강제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현금 뭉치를 조직에 넘기려던 전달책이 택시기사 눈썰미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테슬라 특정 모델 차량 내부에 물이 찬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부에 배터리가 있어 소비자 불안이 큰데 테슬라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공룡 플랫폼을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 사업을 정리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유료 택시 호출 서비스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수 설립자는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알려진 K-큐브 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카오가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첩첩산중이라는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수도권 택시의 90%가 가입된 카카오 호출 서비스. 카카오는 1,000원의 수수료를 더 내면 빠른 배차를 내주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폐지하고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우선 배차 서비스인 프로 멤버십 가격도 99,000원에서 39,000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개 이용 플랫폼 같은 게 중간에서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불만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업도 정리합니다. 대표적으로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을 종료합니다.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년 동안 3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상생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지적 사항을 카카오가 상당 부분 수용한 겁니다. 김범수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가족 기업으로 지적받은 K-큐브 홀딩스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예약, 네일샵 등 잡음이 여전한 서비스도 적지 않아 부정적인 여론이 잠재워질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카카오의 상생 방안은 공정위가 김범수 의장과 가족을 겨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압박의 강도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는데 비슷한 형태의 플랫폼 기업들 역시 언제 어디로 이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생 방안 발표에도 카카오 주가는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계속된 규제 압박에 어제 하루에만 카카오 그룹 시총이 5조 원 가까이 증발됐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된 네이버 주가 역시 1.3% 넘게 빠졌습니다. 금융 플랫폼 사업에 뛰어든 네이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네이버는 제도적 절차를 모두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며 카카오와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긴장은 최근 수수료 논란이 일었던 배달앱과 급성장하고 있는 숙박 예약 플랫폼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배달 관련 피해자 단체와 택시업계 그리고 숙박 관련 점주들을 잇따라 만나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대래 기업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규로 뭐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사업을 하는데 비즈니스에 있어서 아무래도 위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룡 플랫폼 카카오가 촉발한 대규모 정부 규제 움직임에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도 공정위의 강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 같은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만을 쓰라고 강요했다는 건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07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김주영 기자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글이 2008년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로 선보인 안드로이드.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시 3년 만에 72%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삼성, LG전자 등이 자체 운영체계나 변형 운영체계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모두 이내 사라졌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사용만을 강요해 혁신에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5년 만에 나온 조치로 1조 원을 맞은 퀄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기기 제조업체에 다른 변형 체계나 자체 개발 체계를 쓰지 못하도록 요구한 파편화 금지 계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조업체들은 필수 앱인 플레이스토어 등을 얻기 위해 이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의 모바일 시장 점유율은 최고 98%까지 올라간 상황.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기기 제조사의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구글은 공정위가 안드로이드로 입은 혜택을 간과했다며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글에 대한 다른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칼날은 더 매서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가족 관련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 전하겠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의 이상한 행적 관련한 보도입니다. 저희는 조 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보도를 전후한 조 씨의 행적이 어쩌면 이번 사건의 핵심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취재한 내용은 조 씨가 뉴스버스 기자에게 고발장 의혹을 제보할 당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조 씨의 이런 행적들을 종합해보면 조 씨가 주장하는 단순 사고성 제보가 아닌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다는 상식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제보한 지 며칠 뒤인 6월 30일 오후 조성은 씨는 뉴스버스 전모 기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 매체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지 14시간 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씨는 전 기자로부터 보도되지 않은 김건희 씨의 취재 녹취 내용에 대해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SNS에 다 안 들어봤으면서 신나서 의혹을 털고 간다라고 하다니 아직 파트별로 7~8개가 나오겠구만이라고 적었습니다. 닷새 뒤에도 또 풀버전을 언급하며 천지 개벽할 내용들이 많던데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고 썼습니다. 조 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인터뷰는 40분 분량인데 공개된 부분은 고작 1~2분이라며 사생활과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조 씨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 전직 의원은 조 씨가 전체 녹취를 얻어내려 기자와 만난 것이고 이후 자신에게도 일부 내용을 전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조 씨가 윤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일부러 접촉했을 수도 있어 제보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서도 박지원 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일상적 얘기를 하다가 만나게 됐을 뿐 김 씨의 사생활 관련 녹취를 묻기 위해 만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도 전 기자가 먼저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 기자는 통화 녹취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조 씨에게 녹취 내용을 전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제보자 조 씨가 제보 직후 박지원 국정원장과 호텔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는 윤석열, 홍준표 두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이 이 자리에 국정원 출신인 홍준표 후보 측 인사가 참석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홍 후보는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 정치공작 진상규명특위는 성명을 내고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호텔 식당에서 만난 당시의 CCTV와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제3의 인물 동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공수처에 촉구했습니다. 어제 공수처 고발 대상에도 특정 후보 캠프 인사를 제3의 인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동석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 해서.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제는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모양인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자멸할 겁니다. 동석자로 의심받는 홍 후보 측 이모 씨도 두 사람과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홍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초기부터 총장의 묵시적 지시 없이 가능했겠느냐고 주장하자 최재형 후보 측이 지지율의 도취에 소탐대실한다고 비판해 후보 간 분열 양상도 보였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동석자는 없었다면서 윤 후보에겐 내가 입 다무는 게 유리하다.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말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오늘은 법사위에서 이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검의 감찰로 이번 사건이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석하자면 윤석열 총장 지휘하에 당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넘겼다는 언론 보도 그리고 여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 야당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정치 검찰이 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으로 총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검찰이 엄청나게 정치 검찰화돼 있다는 거. 이게 문무일 검찰총장 시대에 없어졌던 구습이 다시 부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찍힌 고발장에서 거론된 사건들을 두고 박 장관은 사찰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도 내놨습니다. 사찰 내지는 정보의 수집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로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무정지를 손준성 검사를 하고 수사로 바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상조사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진행 중에 있고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야당은 박 장관이 윤 후보가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고 예단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세계일보 민주당 당원이시잖아요. 기소가 되는 걸 내심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대답도 못 하십니까?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정치 검찰이었다면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용서 구한다. 이러고 잘랐어야죠. 총장이 청와대에 대해 청와대의 수사를 확대할까 봐 걱정했는지 벌벌벌 떨고 있다가.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를 위해 김진우 공수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추석 이후 출석이 예정돼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들어보신 것처럼 박범계 장관의 이 발언은 이번 의혹의 최종 결론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인이 아닌 법무장관의 발언으로는 더더욱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야당이 반발하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보 SNS에 등장하는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가 맞고 손 검사가 최소한 고발장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는 자신은 결코 고발장을 만들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며 공수처에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된다고 반박했죠.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사실상 특정했습니다. 근거는 지난 9일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입니다.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와 전달자 손준성의 이미지가 같습니다. 이에 대해 손준성 검사는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첫 입장 발표처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수처의 피의 사실 공표 행위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송 검사 외에 제3의 인물이 고발장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압수물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고발장 전달자와 작성자의 윤곽이 드러날 경우 윤석열 후보자의 직접 지시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윤 후보 측이 박지원 국정원장 배우설을 제기하며 제출한 고발장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할 범죄 대상이 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사 변재영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또 하나의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지난해 3월 대검이 윤 후보 장모 관련 사건의 대형 문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여권은 대검이 윤석열 가족을 위해서 정보라인을 가동했다면서 비난하자 윤 후보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당시 대검 관계자는 오보 대응을 위한 정리 문건이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공개된 A4용지 3장 분량의 문건입니다. 도촌동 부동산, 의료법 위반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 관련 의혹이 정리돼 있습니다. 작성 시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지난해 3월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에서 최 씨는 의료법 위반 사건 투자자, 도촌동 부동산 사건 피해자라고 적혀 있는데 최 씨는 현재 두 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한 문건이라며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제가 다른 쪽에 확인을 저 문건이 가리키는 거, 저 근거 출처 등등은 더 뭐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당시 대검 관계자는 총장 장모 수사가 부실했다는 오보가 계속 나와 만든 문건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만 정리한 참고 문서여서 당시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 측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당초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을 동원해서 자신과 관련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고발장이 작성됐다는 시점도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쪽 의혹에 다 걸쳐있는 인물이 조승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조 씨를 단순한 제보자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 오늘은 윤석열 전 후보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조성은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보를 한 것이 아니고 기자와 대화를 하다가 사고로 이 내용을 노출한 것이고 그것이 보도가 됐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만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고 또 오늘은 이 당시 상황을 전후해서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와 뉴스버스의 통화 내용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그 녹취록을 그래서 입수해 봤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조성은 씨 그리고 뉴스버스의 그 전모 기자 그리고 조 씨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전직 의원 이렇게 모두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예. 조성은 씨가 김건희 씨 육성을 직접 듣거나 녹취록을 직접 전체를 다 본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예. 이 전 기자는 자신이 인터뷰한 내용도 아니고 이를 지금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기자는 내가 취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녹취록 자체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조 씨는 분명히 그 내용을 봤다는 뭐 여러 가지 암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특히나 그 SNS에 방금 보신 것처럼 예. 그런 암시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인에게 전한 내용들도 보면 어떠한 경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부 내용이 뭔가 전달된 정황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정확한 진실은 또 나중에 밝혀지면 될 테고 어쨌든 이 전모 기자라는 사람이 고발 의혹을 처음으로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이기 때문에 조 씨가 단순히 대화를 하다가 고발장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김건희 씨와의 인터뷰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접근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일단 시기가 문제인데 예. 그 제보는 이제 6월 말이었고요. 예. 그 첫 제보가 그리고 김건희 씨 인터뷰 관련 만남은 이제 6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예. 비슷한데
조 씨는 지난 2월엔 그 박지원 국정원장 공관을 방문했고요. 예. 그리고 8월 11일경엔 그 호텔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는데 예. 윤 후보 측은 이 만남들의 연관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제보자 조 씨는 각각의 만남은 이제 별개라는 입장이고 박 원장은 윤 후보와 친한 사이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관련 대화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버스가 이제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단독 보도라고 해서 보도를 했는데 물론 녹취를 다 보도한 건 아니고 일부를 발췌해서 했을 텐데 예. 조 씨가 이 녹취 내용에 그럼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일단 조 씨 설명에 따르면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언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하필 그 시점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해들었다거나 관련 언급을 SNS에 하는 자체가 그리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 씨는 어쨌든 뭐 정치권에 몸을 오랫동안 담았던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까? 일단 2019년까지는 스스로 팬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6월부터 공개적인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뭐 장모 사건 그리고 김건희 씨 학력 논란 그리고 윤 후보의 실언 논란 등에 대해서 글 수십 건을 올리면서 8월 말까지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아, 뭐 물론 이 생각의 변화라는 게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기를 전후해서 조 씨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게 된 예. 배경을 뭐 짐작할 만한 정황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예. 다만 조 씨 본인은 저희 취재진과 오늘 통화해서 이미 지난해 검찰총장일 때 국정감사 태도 등을 거론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보를 한 것이 조 씨 주장대로 단순한 사고성 제보가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야당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조 씨는 제보 과정이나 윤 후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뀐 건 박 원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예. 박 원장이 갑자기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다가오고 있다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 측은 그 자료를 다 공개하라 이러면서 이런 발언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버린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런 경우에 제보자들이 뭐 한두 군데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잠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이색적인데 예. 오늘 이제 언론 인터뷰를 보면 검찰의 내부 고발자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굉장히 파장이 컸는데 그 한 예. 경제지와 인터뷰에서 박지원 원장 배우설을 주장하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을 하면서 예.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냐 그리고 제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진중권 교수가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그냥 정황상 그렇다 이런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예, 검찰 내부에 내부 고발자가 있다. 참 이것도 아주 좀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예. 어쨌든 지금 김웅 의원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계속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취재도 좀 어렵겠습니다. 예,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여야 간의 정면 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공공이 맡아야 할 개발 사업을 민간에 넘겨 수천억 원대 이익을 보게 해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먼저 오늘 벌어진 공방부터 보시고 이어서 문제의 대장동 의혹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주원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재명 후보는 공공사업의 모범 사례라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개발 이익 5,503억 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자신을 인터뷰한 언론인 출신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한 A씨의 특혜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A씨가 설립한 대장동 개발 공동시행사인 화천대유와 A씨를 포함한 민간 투자자는 지난 3년 동안 총 4천억 원대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성남시 의회에서도 지분 1%의 화천대유가 개발 사업에 모든 권한을 가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투자자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맹비난했습니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쓴 거 맞아요? 그냥 어디 일베 게시판에서 쓴 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명색이 언론이라는 분들이 예? 이렇게 네거티브하고 흑색 선전하고.
야당은 공공이 환수해야 할 이익을 민간이 가져간 명백한 민간기업 특혜 의혹이라며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상 언론에 대한 겁박이자 선전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게 뭔지 어디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 황정민 기자가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판교 신도시 남쪽, 분당에서 서쪽으로 각각 2km 떨어진 이곳이 이재명 후보도 노른자위라고 했던 대장지구입니다. 애초 LH의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가 이재명 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의 공동개발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업체와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간 4,040억 원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배당금만 1,100배 넘게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은행, 보험사 등의 배당금은 투자금의 40배 정도 늘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일정 부분 개발 이익을 보장받고 초과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 확보하면 되고 당신들이 모든 비용을 들여서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하고 만약에 손해가 나면 본인들이 부담한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은 판교 근처 목 좋은 곳에 있고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 산하기관이 공동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매우 적었습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사업 구조가 민간에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은 특정 개인이 약 80%에 육박하는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은 일견 배임의 여지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개발인데 민간이 너무 많은 이익을 봤다는 점은 있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이재명 후보가 연관돼 있는지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관련 의혹을 여러 차례 내사한 것으로 알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신생업체인 화천대유가 위탁사로 포함된 건 투자자들이 결정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코로나 상황 전하겠습니다. 내일 발표될 하루 확진자가 많으면 2천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확진자 4분의 3 정도가 수도권에 쏟아지고 있어서 이 추석 연휴 기간 비수도권으로 재확산되는 거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이 작년보다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519만 명이 이동한 지난해 추석. 올해는 이보다 3.5% 늘어난 538만 명이 움직일 전망인데 특히 오는 21일 추석 당일엔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근 3주 연속 전국의 이동량과 카드 사용량 등도 증가 추세여서 추석 연휴가 비수도권으로 재확산되는 통로가 될 것이란 우려는 커졌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동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드는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은 주간 일평균 환자가 6.7% 증가해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1을 넘긴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행이 확산되지 않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9곳엔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추석 전에 예방접종과 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이동과 모임을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이후 유행이 안정되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 특징은 앞서 보셨듯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과 이 개학을 기점으로 학교와 학원 등에서 감염이 잇따르는 겁니다. 정부가 12세에서 17세에 대한 백신 접종은 권고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접종 이득이 크지 않다는 건데요. 정은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이 학교에서는 지난 11일 학생 한 명이 처음 확진된 뒤 현재까지 총 11명이 감염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영어학원에서도 원생 등 17명이 확진되는 등 아동과 청소년 관련 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백신 사각지대인 12세에서 17세 어린이와 청소년 접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접종 이득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비해 월등히 크지 않아 접종을 강제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10대 접종의 즉시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감염으로 인해서 교육 손실이라든지 상당히 존재할 거라고 보거든요. 접종 기회를 제공하는 거는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접종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면역 반응이 활발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하면 이게 선택적으로 접종을. 최근 미국에서도 10대 남성이 화이자 백신을 2회 접종할 경우 심근염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은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의 화이자 접종을 1차만 권고하는 등 해외에서도 10대 접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테슬라 특정 모델 차량 내부에 물이 차는 누수 결함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하부에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에서 물이 새니까 불안한 소유자들은 이 차를 직접 뜯어보는 지경인데 테슬라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올해 5월 말 테슬라 모델 Y를 구입한 박상현 씨. 3개월 만에 구매한 걸 후회했습니다. 콘솔 내부를 열어보니 물이 흥건했던 겁니다. 테슬라의 대응은 더 분통을 터지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 누수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서비스 센터에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 호스가 짧아 응축수가 샜거나 빗물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언급할 뿐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테슬라 본사한테도 얘기했더니 고객들한테 공지를 할지 말지 이런 결정된 바가 없다. 하부에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바닥에 물이 새는 건 소비자들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누전이 된다든지 차 상태가 빨리 노후화되고 내구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작사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원인을 찾아서 빠른 조치를. 이 같은 누수결함 신고가 50건에 육박하자 국토교통부가 자료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측은 취재진의 입장 요구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현금 뭉치를 조직에 넘기려던 전달책이 택시기사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돈다발을 든 것부터 수상했는데 목적지도 오락가락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더니 공터를 서성거립니다. 또 다른 택시에 탔던 이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힙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인 남성은 동료 조직원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 남양주에서 이곳 여주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기사는 장거리 승객의 어설픈 행동에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승객이 요구한 목적지와 주소가 어긋난 데다 택시 요금 9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한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7월부터 14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다 신을 한 부분이고요. 일단 여부는 구속이 됐고 예제서를 좀 더 한 다음에 송치를 할 거고요. 지난달 4일 안양에서는 뒷좌석에서 현금 다발을 세고 있던 승객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보이스피싱범을 붙잡았습니다. 휴가도 탑시다는 건 이제 도망가는 거 아니면 조금 의심하고 있는데 마침 기행 중에 돈을 세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택시기사들의 눈썰미 덕분에 피해자들은 빼앗긴 약 2,200만 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가져온 경영난에 세상을 등지고 마는 자영업자들의 소식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선택을 한 이들이 석 달 사이 적어도 22명에 달한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노란색 출입통제선으로 가로막힌 서울 마포구 맥주집 앞. 한 여성이 메모지와 함께 국화 한 송이를 정성스레 붙입니다. 근데 지갑 같은 거 깜빡하고 안 들고 오면 그냥 우선 가져가고 나중에 돈 갖다 주시라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해주시고 되게 친절하셨던. 지난 7일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57살 맥주집 사장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추모객들이 두고 간 하얀 국화 꽃다발들이 쌓여 있습니다. 경영난 속에도 원룸 보증금을 빼 직원 월급을 챙겨주고 떠난 고인의 마지막 행보에 추모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영업자 비대위 단체 대화방엔 추모의 의미로 프로필 사진을 검은 리본으로 바꿔달았고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도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애도글이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 비대위 측은 지난 7월 경기 평택시에서도 30대 노래방 사장이 생활고에 숨지는 등 최근 석 달 새 자영업자 사망 사례가 최소 22명에 달한다며 당국의 해법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흥주점 업주들은 내일 서울에서 대규모 차량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 명절 선물로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에게 홍삼 선물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인삼꽃으로 홍삼 농축액 29억 원어치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인삼꽃과 뇌두에는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이 사포닌 성분도 있지만 구토나 두통 유발은 물론이고 고혈압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때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홍삼 제품 제조업체 창고. 자루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진녹색 인삼꽃이나 누런 인삼 뇌두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홍삼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이들 원료로 홍삼액 등 제품 54톤을 제조하거나 판매했습니다. 시가로는 29억 원 상당입니다. 업체는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액을 반으로 줄이고 사포닌 농도가 높은 인삼꽃과 뇌두 농축액을 채웠습니다. 인삼꽃 원가가 정상적인 인삼 원가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식품에 표시된 함량 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불법 제조한 농축액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인삼꽃과 뇌두는 구토나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삼 뇌두는 천식이 있거나 개켈하는 사람들 복용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인삼꽃은 고혈압 환자 등은 주의해야. 업체 측은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교습비 반값을 내세워서 불법으로 운전을 가르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반 차량에 간이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해서 교습을 하다가 덜미가 잡혔는데 이런 식으로 운전을 배운 수강생이 지난 1년 동안 5,400명입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에 긴 쇠막대를 설치합니다. 조수석에 앉아 작동하는 보조 제동 장치입니다. 브레이크의 측면 쪽에 넣고 고정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이런 간이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하고 교습생을 모집한 무등록 운전학원 세 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10시간 교습비가 시중 가격의 반값인 30만 원이라며 수강생을 모집해 지난 1년 동안 5,400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브레이크 보호 그거 하나 이렇게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막 인터넷 사이트도 다 있고 막 후기도 있고 해서 그냥. 한 무등록 운전학원은 교습 중 사고를 낸 수강생에게 수리비 50만 원을 요구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무등록 운전학원 차량은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주행 연습 중 사고가 날 경우 수강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잡한 브레이크 봉을 이용해서 제동 장치로 이용하기 때문에 오작동하는 경우도 많고.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 세 곳을 적발하고 무자격 강사 92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배우 하정우 씨가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벌금 액수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인데요. 왜 그런지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배우 하정우 씨. 너무 늘 죄송하죠.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한 성형외과에서 19차례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지인의 명의로 투약한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하 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하 씨의 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식 재판을 열었고
검찰이 구형한 1천만 원보다 3배인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향 정신성 약물을 19회 불법 투약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 기록부도 거짓으로 작성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포폴 이꼬르 벌금이란 등식이 꽤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러면 사회적인 경각심도 없고 피고인도 어떠한 그 책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걸 반드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약식으로 사건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도 약식 기소에서 정식 재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은 하정우 씨가 다닌 병원인데 의사와 간호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이끈 조용기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조용기 목사가 오늘 오전 7시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목회 활동에 힘써온 조용기 목사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58년 서울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시작한 조 목사는 1973년 지금의 여의도로 터를 옮겼고 1993년 교인 수 70만 명을 넘으며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 인권과 환경, 보건 등의 증진에 앞장선 조 목사는 심장병 어린이 무료 시술 등으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8년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지 않아 호평을 받았지만 2011년 배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60년 동안 목회 활동에 힘쓰며 한국 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조용기 목사. 조문은 내일부터 사흘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고 하관 예배는 오는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묘원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우리 프로야구의 전설적 투수 최동원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0년 되는 날입니다. 고인은 떠났지만 그의 기록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데요. 올 시즌 불멸로 여겨졌던 탈삼진 기록이 깨질 수 있을지도 기대를 모읍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호리호리한 체격, 야구 선수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금태 안경. 하지만 마운드에선 그야말로 거인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7경기 중 5경기에 등판해 4승을 올리는 만화 주인공 같은 활약. 1984년 롯데의 첫 우승엔 무쇠팔 최동원이 있었습니다. 최동원 투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자고 싶어요. 프로 통산 8시즌을 뛰며 81번의 완투, 15번의 완봉 기록은 무쇠팔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 선수는 엄청 대단한 투수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그 수치는 한번 하기 힘듭니다. 특히 지난 1984년 기록한 한 시즌 223개의 탈삼진 기록은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 올 시즌 불멸로 여겨졌던 이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올 시즌 탈삼진 1위를 달리고 있는 두산 외국인 선수 미란다입니다. 미란다는 현재 164개의 탈삼진을 기록 중인데 이 추세라면 232개로 기록 경신이 가능합니다. 전설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됐지만 그의 기록은 여전히 야구 팬들에게 불멸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영국 중서부 작은 마을에서 해마다 세계 최고 거짓말쟁이 대회가 열립니다.
이 마을의 전설적인 허풍쟁이를 기려 18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만은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밥 먹듯 워낙 유창하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Read my lips. No new taxes. 아버지 부시가 내걸어서 성공했던 대선 구호입니다. 입술을 읽어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내가 장담하는데 라는 의미점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금을 올렸다가 대표적인 정치 시건으로 남았죠. 처칠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치가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합니까? 그러자 처칠은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예언이 틀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재능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입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직안 국회 표결에 앞서 언책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상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을 비판해왔던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를 향했던 날카로운 화살을 자신에게도 그대로 겨누어 사퇴한다는 얘기겠죠. 가족과 관련한 이런 정도 의혹으로 의원직을 던진 예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처음에는 정치 쇼라고 공격했겠죠. 민주당은 윤 전 의원의 사직 선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그가 KDI에서 근무할 때 세종시 개발 정보를 아버지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 대선 주자는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라고 규정 짓고 KDI 전면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가 쑥 들어갔습니다. 땅 매입과 개발 검토 시점이 아귀가 잘 안 맞았던 건데 이번에도 역시 아니면 말고였습니다. 옛말에 말을 먹어치워 살이 찐다고 했습니다. 뱉은 말 도로 삼키기를 밥 먹듯 하는 정치판에 딱 어울리는 말이죠. 윤희숙 전 의원 부친의 행동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딸이 국회의원이라는 엄중한 직을 던질 만한 일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사직 선언을 빈말로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소환될 이정표로 남을 겁니다. 9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언책, 말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맑고 더웠는데요. 제주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4호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 때문인데요. 내일도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도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중부 지역은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태풍은 내일까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정체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겠는데요. 금요일에는 남해안을 스치듯 지나가겠습니다. 벌써 서해상과 제주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모레부터는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중부지역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14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